오케이, 지금 계속해서 Watch that under the fence. 오케이, 그래서 that under the fence는 안만 기려봤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데드 언더 더 펜스가 무슨 뜻이에요? 그 울타리 밑에 저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저거. 네. 어디? 울타리에 있는 저것은 어디? 하고 같은 말이죠? 아닌 것 같은데요? 그쵸?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이 어떻게 어디입니까? 어떤? 무엇이니 어떤 이거 같은 말입니까? 울타리 밑에 있는 게 공이었다 치자, 그치? 울타리 밑에 공이 있을 수 있겠지, 그치? 어, 그럼 공은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울타리 밑에 돌이 있었다 치자, 그치?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울타리 밑에 어떤 남자애가 있었다 치자,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해주면 오케이, 그래서 그건 뭐니? What's it? What is it? What's it? 그건 뭐니? What is it? 그건 뭐니? What is it? 울타리 밑에 있는 그건 뭐니? What's that under the fence? Fence.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It's a black cat. 이슨 뭐 대신 왔어요? 그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얘도 똑같이 해주면 There under the fence. 하다 봐라, 끝까지 하세요 뭐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s that under the fence? 했더니 That under the fence is That under the fence It is black cat.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죠? 오케이, 이거 뭐라고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s that under the fence? What's that under the fence? 했더니 That under the fence That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이시 도대체 왜 들어갑니까? 이 말하는데 Dead under the fence가 이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였어? It's a black cat. It's a black cat인데 이시 못 대신 왔으니까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그래서 영어로 이게 뭐가 됐어요? Dead under the fence. Dead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Okay.
이 문장에 누가다는 아, 됐다. 다음 계속해서. Oh no, three signs of bedrock.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불운의 징조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세 가지면 뭐뭐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뭐뭐뭐가 있었죠. 있었고 또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또 it's a black cat. Black cat. Oh, black cat.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깨진 거울이라고 하나? 깨진 거울. The number 13, the broken mirror, black cat. 이게 세 가지 bad luck의 sign이다. 됐습니까? 네. Okay. 다음 계속해서. I'll fail the test. Okay. 그러면 여기에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이 뭔가가 생략되었는데요. 뭘까요? 뭐가 생략되었을까요? 선생님 지금 방금 뭐 했어요? 누가다. 몇 개 문장이야? I'm afraid I failed the test. 두 개. 이 문장. 이게 어떻게 두 개 문장이야? 한 문장이지. 나는 내가 시험을 망치게 될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두 문장입니까? 한 문장이지. 어? 한 문장이면 누가다를 한 개 있어야 되는데 왜 한 문장인데 누가다가 두 개가 나왔지? 이거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 얘는? 여기에 뭐라고 불리는 녀석이 생략된 거야? 접속사. 그렇죠. 접속사가 생겼죠. 그게 누구죠? Because. Because? Because의 뜻은? 왜냐하면. I'm afraid because I failed the test의 뜻은? 나는 두렵다. 왜냐하면 내가 시험 망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인데요. 얘는 아닌데요. 여기에 들어갈 녀석은? 자, 그러면 이거 따져보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나는 내가 시험을 망치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이 두렵니? 시험을 망치게 될 것이 두렵다. 그러면 무엇이 두렵니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시험을 망치게 될 것이 다 해서 다자 없어지고 대신에 뭐가 붙었어요? 여기 뭘까요? 그래, 대시잖아요. 대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가 제일 먼저 봐온 대시는 이럴 때 사용된 대시네. 읽고 뜻. I like that. 나는 저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첫 번째 배운 대시는 저것이죠. 이거랑 거의 똑같이 배운 게 이것도 뭐 거의 똑같은 대시 조금 다르긴 한데. 읽고 뜻. Flower. 뜻은 나는 좋아한다 저 꽃을. 이것도 둘 다 비슷한 점은 어디에 있는 몇 개를 뭐 하는 느낌? 멀리 있는 한 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느낌. 그래서 얘를 보고 중학생이 되면 지시사라고 배운대요. 네,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네가 세 번째 배운 대시 뭐?
법 만드는 뜻이다.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네가 방금 대답했으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무엇을 너는 두렵니? 그렇지, 너는 뭐가 두렵니?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싶으면 What are you afraid? 그렇지. What are you afraid of? 라고 한대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afraid of? What are you afraid of? 그랬더니 I'm afraid I'll fail the test. I'm afraid that I'll fail the test. 됐습니까? 접속사 that 겁 만드는 대시 여기 숨어 있어서 누가다가 한 문 두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문장이 아닌 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together에 네 가지 together에 대해서 뭐 좀 얘기해 달라 그랬는데 지나 씨가 얘기 못 했었어요. 이제 얘기 좀 해줄 수 있나요? together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자유롭게. 네가 선생님이고 내가 학생이다 생각하고.자, 그러면 잠깐만 재우 여기서 지연이 하는 거 잠깐만 보고 기다리고 계세요. 됐습니까?